자, 안녕하세요. 앞에서 하는 얘기는 거의 비슷할 텐데 일단 그 스킬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꽤나 있던데 그 경우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좀 너무 심한 경우고 대부분이 거의 다 통한다. 대부분이 통하긴 통해요. 근데 이제 거의 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스킬만 강조하는 행위 자체는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부분 인강에서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을 혹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것들을 위주로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대부분의 강의에서 별로 이제 다루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시대상 그랬는데 지시대상 문제 풀 때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스킬만 너무 믿었다가 깨지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그냥 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지시대상만 해도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 대충 읽어보면 될 것이 기본이 아니고 그 고유형이니까 완성이에요. 완성. 그 두 개가 넘어갔는데 여기서 일단 바로 들어가면서 봐봐요. 들어가면서 보는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앞부분에서 대상이 하나가 나오는지 두 개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쓸데없이 앞이 너무 길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도 바로 앞에가 한 문장이 있는데 여기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내려가 봐요. 내려가 봐가지고 그 앞부분에서 이게 정확하게 대상이 잡히지 않으면 뒤로 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 얘가 어떤 상황인가 그러니까 지시 지칭 대상이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하고 나면은 아 얘가 이 상황이라면은 얘는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 하는 것이 거의 잡혀요. 그러니까 아우 제가 차 사고 당했습니다. 그럼 주사를 맞는다. 간호원의 부축을 받는다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잡고 갔을 때는 중간 부분에 이게 텅텅 비는 부분이 있죠. 이 비는 부분은 일부 무시를 하고 가버려도 돼요. 무시를 하고 가버린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무시라고 갔더니 여기에서 이 대상이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한번 우리 여기서 봐봅시다. But one year, 그렇지만 어느 한 해에 산타가 해로 cold, 산타가 감기 걸렸대요. 산타가 감기 걸렸어요. 내복을 안 입어서 감기 걸렸나 봐요. And asked, 그리고 이제 물어봤죠. 할지야 어쩔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if가 나오든가. 여기서는 대시 나오면 안 돼요. 대시 나오면 요구하다가 되니까. 물어봤습니다. 패트릭이 could take over for him that day. 패트릭이 할 수 있는지. take over 그러면 떠맞다 하는 거죠. for him은 그를 위해서요. 그 대신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해석이 제대로 안 돼도 문제가 돼. 그래서 그 대신에 여기서 그럼 그는 누가 돼? 산타가 되는 거죠. 그를 대신해서 그날 좀 떠맡아질 수 있는지. 산타가 감기 걸렸어. 크리스마스 지금 일주 전인데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산타 대신에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일단 2로 가봅니다. Instead of the neighbor. 그 이웃들 대신에 했죠. 그 이웃 대신에. 그 이웃 사람들은 안 했다. 이렇게 되겠죠. 대신에. He wore the suit. 그가 옷을 입었어요. 여기는 정장이라는 표현인데 이제 산타 복장을 입었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And passed out candy canes. 그리고 이제 나눠준 거죠. 나눠줬습니다. 캔디 바 형태를 얘기를 하겠죠. 이제 캔이라는 얘기는 지팡이라는 표현이 되니까. 안 그러면 지팡이가 캔디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아닐 테니까 옷을 입고 이게 이제 준 거죠. To all the neighbor children.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마을의 애들 모두에게 줬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게 이 he는 누가 돼? 이 he는 패트릭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놈 아니면 이놈이 이미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일 아니면은 이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은 뭐만 확인하면 돼요? 이 c만 확인을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체를 읽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여러분이 잡았느냐에 따라서 빨리 끝나고 말고 결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 힘이 누군지를 몰라버렸다. 그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심각해지겠죠. 그죠? 그럼 이놈과 이놈을 같이 봤다 그랬듯이 여기서 이제 계속 헤매야 되는 거죠. 가봅시다. 일단은 이제 그 패트릭이 대신 하게 된 거니까. 그럼 이분을 본다 치면은 이분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봅시다. He told Patrick. 그가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가는 방법을 이렇게 가본 거죠. 웬 부사절인데 부사절을 안 읽고 그냥 가봐요 제가. 왜 그냥 가보냐 하면은 이 부분만 읽어도 이 대상이 구분이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굳이 부사절까지 안 읽는다 해도. 근데 이 부사절을 읽지 않고 여기서 파악이 안 됐을 경우는 이 부사절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냥 갑니다. He told Patrick. 그가 말했어요. 패트릭에게. 그럼 여기서 그는 당연히 산타 얘가 되겠죠. 패트릭은
얘가 패트릭이니까. 그죠? 이 패트릭이 얘게 말했어요. 이 he would be happy. 그가 행복할 것이라고. 그러니까는 그가 패트릭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행복하겠다고, 기쁘겠다고. To let, 그러니까는 기쁘게 뭐 하겠다고. To let him take over. 그가 떠맡도록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him take over에서 take over for him 했는데 let him take over. 그래서 그가 떠맡도록 해주기를 기꺼이 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 힘은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패트릭한테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 그죠? 내가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기꺼이 네가 그걸 떠맡게 이제 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럼 너는 여기서 누구냐면 이게 패트릭이에요. 그럼 답은 그냥 1번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1번으로 끝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는 안 봐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불안하다 그러면, Patrick has been playing Santa. 패트릭이 해오고 있다 하는 거죠. 산타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을 해오고 있어요. For so long now that. 여기서 so that으로 연결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서. so that으로 가는 거예요. 해오고 있어서 that 이하해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로 한다는 것이 무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는 그가, 이 패트릭이 is beginning to see. 여기기 시작하고 있다 하는 거죠. see as if입니다. The children of the children. 애들의 애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내가, 저 새끼 내가 초딩 때 나눠줬는데 저 새끼가 그 다 커가지고 30살 돼가지고 이제 애새끼 낳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애새끼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의 애들이 있어. 그 애들의 애들을 여긴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냐면은 as Santa라고 해요. 어쨌을 때 Santa냐면 when he first started라고 그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결국 뭐냐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우연찮게 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 나눠줬던 이때 내가 그때 처음 시작했었을 때 내가 산타 역할을 했을 때 아 저놈의 이게 내가 이제 그 선물을 줬는데 저놈의 애도 역시 내가 나한테 선물을 받는데 요놈도 산타로서 자질이 있을 수 있는 놈이다. 내가 그냥 했듯이 지금 이 정도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는 그가 말하기를 산타는 결코 퇴직이 없는 거잖아. 뭐 이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밑에는 지금 길게 내가 얘기를 해와서 그렇지 이 답은 여기까지 해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건너뛰고 오는 거.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를 봤는데 이게 그 대상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봐줘야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까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뭐 위에서 이거 확인도 이게 확인도 안 됐는데 누군지도 대상도 모르면서 무조건 내려간다.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스킬이 아니에요. 스킬은 여러분의 기본기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뒤로 바로 가봅니다. 자, 여기서 일단 보면은 여기서는 뭐 he 이렇게 나왔는데 the running boy was way ahead of him. 그 뛰는 애가 달리고 있는 소년이 way는 훨씬한 얘기. 여기서는 부사입니다. way가 길이 아니고 방법도 아니에요. 부사예요.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를 앞서 있습니다. 근데 둘 다가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요. 여기서 있는 running boy라는 이놈이 a였을 때 이 힘은 b죠. 그죠? b예요. 달라요. but 그러니까 이제 내가 뛰고 있다 그러면 저 앞에 저기 이제 뛰고 있는 놈이 나보다 그죠? 나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로이는 figure. 로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짐작했다 생각했다 보면 돼요. He could stay close enough to keep him in sight. 그가 가까이 충분히 가까이 유지할 수 있다고 뭐 할 만큼 그를 시야 안에 잡아놓을 만큼이죠. 그러니까는 저 새끼가 내가 안 보이는 정도까지 멀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로이가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실제로 히는, 저기에 히는 로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로이가 힘이에요. 그리고 이놈도 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때는 차라리 표시를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 놈을 이제 그 로이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앞에 뛰어가는데 저 새끼 내가 눈에서 안 놓쳐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뒤로 갑시다. 2번 바로 가봐요. He followed him for several blocks. 그가 쫓아가고 있어요. 그 놈을 여러 블록을. 그러니까는 골목 몇 골목까지는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어. 그럼 이놈 자체도 누구예요? 로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놈하고 이놈하고 지금 1 이퀄 2 이퀄 로이죠. 이놈이 로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까지 됐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버려요. 잘 생각하세요. 시간 계산 잘하세요. 여러분이 몇 초 걸렸을지 생각을 제가 잡소리 여기서 떠드는 거 말고 여러분이 그걸 적용했다면은 마침내
로이는 펠트. 아, 여기가 아니네. 이걸 그냥 놔두고요. 디스킷. 그럼 여기서 디스킷은 누구겠어요? 디스킷은 사실상 여기서 모르는 놈 저놈이어야 돼. 그 디스킷, 이 꼬맹이 놈 새끼가 is amazing. 와, 참 대단한 새끼네. 야, 저 새끼 어쩜 저렇게 잘 뛰냐? 이걸 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지는 지금 쫓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대단하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꼬맹이 새끼가 정말 대단한 애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얘도 지금 3번도 역시 로이가 같아요. 가봅시다. Once Roy thought. 한때 로이는 생각을 했었죠. He saw. 그가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한 걸 봤냐면 the boy, 그 소년이 glance. 지각동사 목적 목적 보여줘. glance는 힐끗 보다 하는 거죠. Over his shoulder. 내가 막 뛰면서 보니까 어, 저 새끼가 나를 아까 이렇게 돌아봤어. 어깨 너머로. 그럼 이렇게 돼요. 누구의 어깨 너머로야? 이놈이 이놈의 어깨 너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답은 이놈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확인한다 그러면 이 부분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읽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다 읽어 내려온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경우 여기 내려왔는데 어, 이 희가 누군지 판단이 안 된다. 가령 여기에서도 어, 여기서 희가 누군지 판단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위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위로 가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떨어졌는데 이걸 밑에 뭐가 남아있다고 해서 계속 읽는다. 그거는 여러분이 시간이 남을 때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을 유형해서 시간을 충분히 절약을 해놓고 뒤에 가서 진짜 시간이 걸리는 빈칸이라든가 여기서 반복 읽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뒤에 문제로 가보죠.